이로 못 피하니까. 챌린저로 돌아온 그하일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꿀팁부터 보여주신다고 정말 또 이제 그냥 시청자분들이 우리 훈모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바로 그냥 니즈를 파악해서 바로 알려주겠다고. 슈 스킬이 역시 그 소라카 플레이 해보셨나요? 가까이 날리면은 바로 떨어지고 멀리 날리면은 쭉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적을 큐를 적중시키고 싶을 때 이게 거의 직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라인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면은 이제 직발 이동기나 쉴드를 가진 챔피언 그런 친구들 상대로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큐를 바닥에 찍어버리면은 이게 거의 직발이어서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상대가 쉴드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카밀 같은 경우는 상대를 때렸을 때 쉴드를 얻지 않습니까? 그쵸. 이 발이 들어가기 전에 발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탁 맞아버리면 쉴드가 생기기 전에 맞으니까 이득 네.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군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네. 근접해 있을 때 바닥에 찍으면은 아무리 방어 속도 빨라도 막고 풀 쓰거든요. 네. 이거는 라인저에서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네요. 네, 그죠. 이거는 그냥 좀 짜잘한 건데 Q를 깔아놓으면은 Q가 지금 3레벨이잖아요. 예. 데미지가 지금 174가 막힌단 말이에요. 예. Q를 깔아놓고 Q를 레벨업하면은 레벨업한 데미지가 들어가요. W 마지막 평타를 치면은 주변 적에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잭스나 쉔 같은 경우에 평타를 씹는 게 있잖아요. 아! W를 마시고 막기가 있죠, 막기. 네.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근처 미니언을 때려가지고 그것도 같이 빼는 거죠. W 데미지 들어가니까. 네, 그니까요.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니까. 그죠, 그죠. 와 미쳤다. 네, 역용할 네. 수 있군요 라인전 네. 단계에서. 그죠, 그죠. 왜냐면 잭스는 맨날 헬리콥터 돌리고 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활용한 거는 이게 W를 마셨을 때 매치기를 위치고 쓰면은 GN까지 데미지가 들어간다. 각도를 이렇게 맞추는 거군요. 네. 보통 어디다 쓰냐면은 라인 클리어를 할 때 쓰거든요. 뭐야? 어? 1대1 모드인가요? 뭐지? 어? 나 이거 뭔 뭐가? 잠시만요. 드라가스 Q가 미니언의 데미지 감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거리 미니언 3마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Q 스킬만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W를 대포 미니언에서 쓰면은 이게 데미지가 DNA까지 깔끔하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Q를 깔고 W를 마셔서 대포를 민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DNA까지 W가 다 들어가서 원거리가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템이 없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Q 같은 경우는 약간 유사 NEB와 궁마냥 영역을 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깔아놓으면은 이쪽을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고. 이게 배치기가 상대방한테 적중을 시킬 때 그 시전했던 방향으로 밀려나거든요, 배치기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쓰고 플래시를 쓰면은. 그니까. 이쪽으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배치기를 처음 시전했던 방향으로 밀려나요. 이게 이제 어디다 활용을 쓰냐면은 네. 이게 주로 쓰이는 건 사실 각도기 콤보를 할 때 쓰여요. 이게 미드에서는 각도기 콤보를 되게 자주 쓴단 네. 말이에요. 뭐, Q를 깔아놓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배치기를 어느 쪽으로 시전할지를 알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밀릴지를 알게 되잖아요. 배치기를 엿다 쓰고 플래시를 얘한테 박으면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니까 나는 궁을 엿다 써가지고 얘를 일로 밀려나게 해야겠구나 라는 계산이 미쳤다 계산이요. 그런 계산까지 된단 네. 말이에요? 수학 몇 등급인 거예요? 도형 잘 볼 것 같은데요? 저 논술러 대학 갔거든요. 수학 수리 논술러 수리 논술이었어요 심지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큐를 엿다 깔아놓고 배치기를 일로 쓰면 얘가 일로 밀릴 테니까 공을 뭐 열다가 날린다. 마지막인데 궁 활용 팁이거든요. 네. 궁이 중앙에서 가까이 맞을수록 더 멀리 나가죠. 네, 더 멀리. 그거 알고 계셨나요? 물리 법칙상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네. 맞아요. 여기 뒤에서 맞추면은 네. 이만큼 딸려오는데. 그렇죠. 가까이서 맞추면은 이렇게 딸려옵니다. 훨씬 많이 올려. 네, 아니 차이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줄 몰랐어. 네, 팀원이 CC기를 연결해줬거나 내가 CC기를 연결할 때 네. 궁을 최대한 이제 중간 쪽으로 직접적으로 맞추는 게 더 좋다. 네, 중간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멀리 땡겨올 수 있다. 아 완전히 땡겨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영끌이에요. 네, 뭐 짧게 땡겨오고 싶으면 네. 약간 뒤에 쓰는 방법도 있긴 하죠. 이렇게 살짝. 네. 야 보통 땡기는 게 아닌데. 네, 이게 강화 텔포가 14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10분 전에 라인전 전개 양상이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폭결은 사실 10분 전까지 없는 룬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득 볼 수 있는 주문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라인전의 템포가 좀 빨라졌다 이겁니까? 네, 그죠. 요즘 빌드가 그 딜탱 빌드 아니면은 AP 빌드 주로 가거든요. 딜탱 빌드를 갈 때 이제 팀의 앞라인이 많이 없을 때 지금 이런 판에 이 친구도 선제 공격 들었잖아요. 네. 아마 AP를 좀 섞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에 좀 딜탱미드를 섞어가면 좋은데 약간 좀 앞라인을 서야 된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만년설이 뭐 종말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팁인데 이거 먹으려고 할 때 W 마시고 두 대 맞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맞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 다음에 W 패싱 돌려서 한 대 더 때리고 가면은 와 이렇게 빵매실 해준다고요? 네. 오케이 어 먹었다 네.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리시를 해주면 사실 거의 아트록스급의 리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풀피로 왔죠 지금 네. 보면 아까 말했던 미니언 때리면서 근처 네. 적 때리는 거 보여드렸어요 네. 어? 어? 아 벌써부터 분열이 아... 이런 상황에 이제 Q를 찍냐 배치기를 찍냐인데 라인이 좀 쌓여가지고 Q로 라인 관리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라인 관리할 때는 또 Q를 써서 네. 아이고 아 이거 다 진다고? 자 그래서 마오카이가 탑으로 와버립니다 그냥 두 개가 내릴까요? 자 붙어서 Q 2렙 찍어서 바로 Q 쓰고 어 잡았네요 오케이 방금 아까 말했듯이 Q 밑에 짧게 쓰는 거 보여드렸죠? 네 직발이죠 거의 네, 괜히 1호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태연 그 프로게이머 분이 지금 아 여기 벽을 빠졌으니까 미니언 사이 돌아가가지고 2평 한번 갈겼고 예, 괜히 1을 쓰고 미니언을 적중을 시켜야지 풀타임이 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은 그 깡으로 그걸 쓰느라 미니언을 적중을 못 시킨 상태였어요 벽터를 그래가지고 방금 들어간 계기가 됐습니다 1호 못 피하니까 네 잡았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그할림입니다 아니 저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조금씩 나오긴 하네요 게임은 질지언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탑 라이너로서의 자존심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오 그렇지 이거지 아크샷이지 슬슬 전력적으로 집결을 할 거여가지고 라인 주도권을 지금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또 씨앗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퀸도 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어드 한번 해주고 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린한테 이렇게 라인 홀딩 해가지고 W 한번 빼주고 기세를 먹었죠 사실 네. 그럼요 지금 술도 먹었어요 네, 그니까요 네. 무서울 게 없다 이거죠 어 잠시만요 이거 표식 찍었으니까 그냥 바로 뛸게요 뭐 왔어요? 아네 킨드레드가 표식 찍었거든요 와 표식 찍자마자 바로 반응한 거예요? 저 친구도 이제 공으로 깨끗 걸려고 했던 것 같은데 킨드가 아마 금방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아 연계 좋았는데 이거는 마오카이가 와줄 줄 알았는데 네. 이건 뭐 그냥 시간만 끄는 걸로 생각보다 멀리 있었네요? 네, 마오카이가 바로 뛸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어? 이거면은 상대 궁도 있을 텐데 그니까요 어디 가죠 일단 우와! 오! 나이스! 저는 미드 받아가면 됩니다 이거 네? 어? 탈포 쓰나요? 아 네, 탈포 왔습니다 지금 10분 강화 탈포 됐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아껴요? 네 그리고 그냥 미드 받아 먹으면서 바텀은 안 가요? 화이팅! 아 푸른 영자님께서 알아 읽어주시네요 이 친구가 헤르메스를 사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맞배치기 박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치기를 0.5초 만에 풀어버리고 제 모가지를 따버리고 할 거예요 궁 돌기 전에는 엔간함을 파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반응을 하고 써도 된다? 마무리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이제 궁으로 벽에 박아놔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배치기로 반응 못하게 죽인 거죠?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 잘 걸렸나? 아지르가 안 가네요. 이러면 계속 바텀 밀겠습니다. 어, 아니다. 이거 집 간 다음에 종말의 결을 산 다음에 이쪽으로 탈 찍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이 딱 됐네요, 이거. 이렇게. 가자, 제발. 가자. 제발. 버텨줘. 한중이네. 왔다. 자, 이제 스킬 한 번만 맞추면 아지르는 무리 없게 잡고 정말의 기회를 완성돼요. 한중. 자, 뒤잡혔어요. 뒤잡혔어요. 싸움 커진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지르가 아직 살아있네. 왜? 아지르가 살아있네? 왜 이렇게 됐고요? 아니 또? 어? 날지하지마. 오, 다 묶었어요? 마오카이가 그래도 시간이 잘 끌고 있긴 하거든요. 오, 마오카이가 살면 또 의미가 있죠, 저 도망이. 키는데 좀 깊게 들어왔는데 이거 자 마오카이 궁 하고 와 만년사태까지 맞춘 거예요? 네 그죠 오 나이스! 자 칼리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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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어? 이러면은. 아까 전에 뒤를 물면 의미가 아,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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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심 감네. 아, 이제 얼심입니까? 네. 다 평탁 입안 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 공속, 그 감속 효과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칼리스타 평탁, 아지르 평탁, 이평탁, 이평탁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오는구요. 오! 킨도 막았고. 상대가 바로는 먹었지만. 넘어갈 때쯤에 완전 소리 톱박 걸고, 더블 상,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어, 이건 쳐야 돼요. 어, 그 위는 도망가야죠. 네. 시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나 이미 싸움이 났네. 여기다 어그로만 끌게요, 그냥. 네. 자, 이거 방패를 갖기 때문에 좀 버티긴 하는데, 어우, 야, 칼리가 너무 세다. 아, 칼리가. 킨도 땄어요. 어차피 대충 못 먹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는 양무지 끌기 했어요. 그 사이, 그 사이 두 명 땄어요, 우리 팀이. 야, 사실 혼자서 두 명 못 본 거죠, 이거? 오? 노틸이 풀도 썼는데? 우연히 어, 왔지만 넘어가면 되고 칼리 궁 빠졌고 됐다, 이러면 이득이지. 바로 붙을게요. 이거 테리 20초여가지고 오, 근데 칼리를 깔끔하게 잡았네요.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제발. 아, 뭔가 구도가 벌써 확 좋진 않거든요. 일치고 어? 이거는 칼리만 못하게 살짝 해볼까요? 칼리 죽어있죠? 아, 칼리가 죽었구나. 궁극기로, 그치, 아직 도망 못 가게 하고, 배치금 다시 연계, 큐! 힘이 왜 이렇게 세? 거의도 안 된다. 근데 이게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혹시 덜 아프긴 하네요. 이거 좋아? 궁 뺏고, 가지마 하죠. 어, 클리를, 오, 물었네요? 괜히 솔링을 했네요? 어, 야야. 괜히 그러고 바로 바타워 푸시를 들어갑니다. 아, 까비. 어, 근데, 근데 시간 잘 끌었어요. 네. 이거만 안 뺏기면 되는데. 먹었다. 아크샨이 그쵸. 바텀 막고 있고, 한타 이겼다. 잡아주나? 잡아주나? 어?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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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부활. 어?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어, 잠, 어, 주인한테 잡고. 바로 망토 사고, 뜹니다. 관주, 관주, 관주. 맞아 생겼어, 맞아 생겼어, 맞아 생겼어. 야, 바로! 어? 준아. 헤르메스이지만? 그냥 쭉 따라가, 쭉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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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배 쳐버려. 역시, 배로 어, 바로 잠깐만. 반대로. 아니, 방금 피면 뭐야, 미친. 자, 낭만닥터 다 살렸어, 인덱신님. 개새끼 챔프야, 진짜. 사기챔들이 지배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거 약간 마지막 한타 느낌 봐야 될 것 같아. 영역 살게요. 얘네 갈렸다. 여기서 그라가스가 발목만 잡아도 그쵸? 헬리스타 못 가게 하고 간지럽거든요.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버틸만 하죠? 조금 센 것 같긴 한데 방탱 가서 버틸만 하죠? 잡았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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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그거야.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이걸 이긴다고! 오늘 인덱시님이랑 거의 합작이네요. 이게 바로 나 푸른 갈 때다. 갑자기?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할님 모셔봤는데 정말 폼이 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장인으로 돼서 강사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말씀해 주시죠. 또 방송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지금 트위치에서 그라가스 할리오라는 닉네임으로 약간 작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점수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안주하자고 약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네요. 거품도 어느 정도 껴있겠지만 여기까지 오르면서 그 얻었던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장인 월드에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품 맥주 맛있습니다. 아, 맞죠. 생맥은 네. 거품 맛이죠. 그럼요. 거품 짱이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컷! 장인 월드를 소개합니다. 1티어 챔피언, 원하는 라인, 원하는 장인에게 직접 게임을 배우세요. 실시간 게임 강의는 디스코드 화면 공유를 통해 장인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분석 강의는 여러분의 지난 게임을 장인이 면밀히 분석하여 피드백해줍니다. 게임 실력, 티어 상승을 장인과 함께 장인 월드!